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이혼 소송이 횟수로 7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 소송에서 파생된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.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3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인데요. 어떤 내용인지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해 11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.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.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외에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인 A씨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A씨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며 30억 원대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겁니다.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A씨에게 준 돈이 1,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반면 최 회장 측은 A씨에게 준 돈이 6억 1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. 노 관장은 A씨에게 흘러간 돈이 가족들이 받은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합니다. 최 회장이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 지원한 돈이 300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반면 최 회장 측은 결혼 후 월급 전액은 물론 자녀 학비, 생활비 등 1,140억을 줬다고 맞섰습니다. 이와 별도로 최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노 관장은 최근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을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올렸습니다. TV조선 박한솔입니다.